자, 해보죠. 어제 죽었어요. 45일까지 버티다가 죽었다니까. 아, 그 맵이 여기서부터냐. 여기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말도 안 되게 텐타클한테 죽어가지고 집당 구하러 가다가 이 지푸라기로 집단 못 만드나? 겨울은 넘겼죠. 아, 여기도 토끼 아파트인데? 근데 위치가 좀 안 좋다. 토끼 아파트긴 한데. 아, 근데 먹을 걸 지금 충당해야 되는데. 어, 저기. 아, 근데 위치가 안 좋아. 저거 위치가 안 좋아서 저기는 제외해. 제외. 당근이다. 당근. 네, 가브리엘님 학교 잘 가세요. 초반에 버틸 수 있는 보급품들을 좀 여행 가기 전에 당근당. 아, 그래. 이 맵이 먹을 게 많고, 예, 초반에 열매나 당근을 좀 구할 수가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참 좋지. 당근. 당근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참 먹을거리인 것 같아. 저번에 당근 없으면 당근 당근. 어, 여기 뭐 괜찮네. 꽃모자 만들까? 아, 그냥 모으자. 저것도 나중에 꽃이 다 그게 되잖아? 거름이 되잖아? 농장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거름이죠. 저거 한 80개 초반에 장착지 짓기 전에 모으고 그냥 100개 정도 모았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부족해. 예, 쟤네들은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해요. 쟤 온순한 애들이야. 앉아있는 거야. 이게 벌이 그냥 벌이 아니야. 무슨. 자, 일단 이거 만들죠. 자, 나무야. 아니요, 벌칙하다 않아요. 자, 벌써 오후가 됐네. 공격만 안 하면. 근데 공격하는 애들 있고 안 하는 애들 있어. 사나운 벌이 있고 사납지 않은 벌들 있어. 얘는 뭐 손의 마술사야. 손을 휙휙 하면은 다 캐져. 자, 나뭇가지만 캘까? 어, 벌써 40개가 넘었냐고?
나무 하나 더 켤까? 돌도 뭐 돌이 많이 그냥 초반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출발해 볼까요? 이 정도면 한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저거. 자 출발. 여행을 떠나보자. 근데 이거 키보드로만으로도 막 단축키 알면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금괴가 하나 나와야지 나머지 이제 만들 수.. 어? 광석이다. 금괴 있으려나? 아이 나 다시 보여. I see again. 딴딴딴딴. 대략 한 6분에서 7분마다 한 번씩 그 하루가 지나가나? 한 10분인가 10분? 자 여행을 떠나보자. 설레임을 가시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들리면 저녁에 이렇게 산보할 때는 노래를 불러줘야 돼. 무섭잖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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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고. 동요? 얘는 왠지 동요를 부를 것 같아. 아침 먹을까? 귀여운 목소리로 오돌오돌 떨면서. 아이고. 횃불이 아깝죠. 거미 발견! 뭐야, 뭐야, 왜 안 죽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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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쟨, 자기 그 영역에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왜 왔냐고 맨날 그래. 오지마,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오지마! 그, 뭐야. 입 크게 벌리면서, 오지마! 그러면서 막 쫓아. 막 이제, 뭐야, 오지 말라고 해서 막 간다, 도망가면은, 가지마! 하면서 계속 쫓아오고. 어? 어, 벌써 소로 찾았네? 안녕? 응? 어, 왜? 아니. 아, 잠깐 둘러보려고. 소 찾았어요, 소. 소 찾았는데 여기 잠깐 둘러볼까? 소 있는 데니까. 토끼, 응?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소 몇 마리 저기 끝인 것 같은데? 어, 여기 또 있네, 소. 어, 여기. 되게 작은 배인 것 같은데. 어우, 소가 굉장히 많네. 소가 꽤, 어우, 그 소가 왜 이렇게 많아? 얘를 번식하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번식기 한번 오면? 토끼는 없네, 대신.
이 근처에 토끼 많은데 있으면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 선정. 박형진님 어서 오세요. 일단 후보지 선정. 토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작은 게 한답니다. 똥이네. 똥이다. 똥은 지금 가져가기가 조금 아까워. 뭐 농장이 뭐 초반에 겁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겨울날 나기 위해서 그 탐색하고 한다면은 겨울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이번에도 어제처럼 막 10일 이상 막 걸리면 안 되는데 돌아오다가 뻘짓하고 막 그러다가 빨리빨리 가자. 꽃은 35개 모았나 벌써. 초반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정신력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여기 뭐 별거 없는데? 헛들. 하나 둘. 나는 조깅을 좋아하지. 내 주특기는 달리기야. 탱탱볼처럼 아주 잘 달리지. 탄성이 있어. 내가 걸음을 한 발자국 내리면 몸이 튀어버려. 아따 탱탱볼 같다 진짜. 여기다 그 배낭까지 메면은 정말 탱탱볼인데 진짜. 금맥이 안 나오네. 금맥이 나와야 되는데. 꽃은 아 이게 한 40개가 아니라 금맥이다. 금맥이네. 짠. 일단 배낭을 만들어 볼까? 아 이게 아닌데. 돌이 모자라네. 아 저거 아까 돌 있는 거 캘걸.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 아마 안 보고 갈 뿐이지. 이번에는 정말 좀 잘하자. 돼지야 안녕. 오지마. 그러고 보면 어제 제가 얻은 아이템이 정말 뭐 여왕개미도 죽이고 막 정말 잘했는데. 여왕개미 상대할 때 가장 그 위험한 게 그거더라. 정신력이더라. 딴 게 아니라 상대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정신력이 참. 근처에 뭐 조그만 써 근처에만 가도 막 겁나겠다고 해주세요. 이래서 유포가 좋은가 봐. 유포가 정신력을 되게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유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력 때문에. 벌써 위장이 쪼그라들었네? 꽃모자, 또 꽃모자도 괜찮지? 다행이다. 먹을 게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왔네요. 잘 썩고 있나? 꽃은 빨리빨리 썩어줘야 되는데. 만들 때쯤이면 이 꽃이 다 거름이 돼 있겠지? 당근이다. 당근. 아, 비 오고 있어, 제기랄.
캐다 바로. 벌써 35% 안에 86%구만. 아, 배부르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빨리빨리 아침 되라.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아, 다행이다. 이게 비 오면 정신력이 계속 떨어져. 전 그래도 뭐 소용없는 건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는데 술만한 게 없잖아. 마음의 고통은 술로서 덜어낼 수 있어. 당근 주세요. 당근 주세요. 다 주세요. 아, 이게 우유송인가? 당근송은 어떻게 시작하지? 여기 토끼고리가 조금 있네. 아, 이게 돌이 조금 나와요. 여기 어제는 돌만 겁나게 많더만. 꽃을 계속 모아야지. 아, 이게 그럼 여기다 놓을까? 이번에는 그것 좀 그 먼저 얻었으면 좋겠다. 체스터 눈알 지팡이. 어, 버프 바꿔갈까? 주인공 버프? 주인공 버프죠. 어, 되게 꽃이 많네. 당근 주세요, 다 주세요. 아유, 배불러. 위장이 빵빵하다. 근데 이거는 물 먹는 건 없나? 얘는 물을 안 먹어도 괜찮나봐. 생존 게임의 필수는 먹을 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먹을 거 많은데 물이 없어. 물 안 먹어도 되나봐. 하긴 이게 물을 안 먹어가지고 이게 몸 삐쩍 마를 거야. 수분은 뭐야? 몸의 70%가 수분인데 물을 안 먹으니 뼈밖에 안 남지. 이거 참 불쌍하다, 불쌍해. 저거 발견해놓고는 가자. 이거 깨놓고 갈까? 아니야 박진아. 말라 비틀어졌어 몸이. 물을 안 먹어서 그래, 물을. 물을 머리에 저장해. 수염이 이틀, 3일째 날 텐데 수염이 안 나네. 심심한데 나무 하나 갈까? 아니지, 나무 하니까 얘가 화가 났나? 갑자기 커지지? 불안하겠지? 야, 초반에 이거 그냥 나무 몇 개 하다가 나무에 정력 나오면 정말 열받겠다. 나무 정력 나오면 이거 나 가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오잖아.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면. 창도 없고. 창이라도 있으면 금방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죽을 텐데. 그럼 정말 운이 없는 거지. 나무 한 두 개 하고 있었는데 나무 정력 나와서 왜 나의 몸을 내 부하들을 치냐 막 이러면서.
슬슬 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 금이다. 금. 금이 별로 없네. 금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착 좀 안 되기 전에. 어, 뭐야. 출근하기 싫어요. 어, 큽니다. 잠깐만. 배낭 만들고. 그 다음에, 밧줄 만들고. 해머가 밧줄 두 개인가? 해머 만들고, 삽 만들고. 자,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정리해, 빨리 정리. 시간이 없어요. 됐지? 자, 금. 출근하기가 싫더라. 나는 출근 시간이 참 재밌었는데.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녀. 맨날 저는 42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출근했었어요. 차가 없다 보니까. 차가 있어도 뭐. 자전거 타고 출근했을 거야.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 왜 무서워? 출근길이 무서워? 출근길에 뭔가 그 공포를 느낄 만한 뭔가 있나? 따단 따단. 하나 더 만들어. 금쪼가리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여기 바위 지역 아닌가? 바위 지역, 조금 바위 지역이네. 조금 바위 지역. 큰 바위 지역이 아니야? 아, 그래요? 누가 힘들, 꼬야님은 내가 힘들다는 거야. 그거 뭐야, 실명님이 힘들겠다는 거야. 이거 예전 일이에요, 예전 일. 저 그때 뭐 젊었을 때니까 뭐. 야, 그 출근 시간이 근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속도는 씽씽 낼 수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지. 퇴근길도 그렇고. 근데 재밌었는데. 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재밌었는데. 아, 그니까, 하루. 그니까, 출근 길마다 40km가 아니에요. 아유, 그, 못해. 그럼 2시간 넘게 걸리지. 40km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요. 자전거 타도. 나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총 합해서. 총 합해서. 아니야, 뭐 왔다갔다 총 하루에 총합해서 40km 샀다는거지. 42km 네이버로 그 거리 측정해보니까 42km 되더라. 왔다갔다. 근데 그냥 일반 도로 달리는거는 8km만 달려도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는 좀 틀려요. 이게 되게 잘 닦여있거든요. 평평하게 잘 닦여있어서.
괜찮죠? 아, 나 배고플 것 같은데? 배고프네. 역시나 나의 성경지명은 틀리지 않았어. 배고플 것 같더라. 안 먹은 지 오래돼가서. 아, 저 당근 따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당근 위장을 꼭 채울까? 아, 근데 당근은 나중에 이번에는 좀 그 새를 그걸 좀 늪지를 잘 해서 볕단을 좀 막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겨울 나기 전에 새를 새장을 지어야 되는데 새장을 지으면 좋은 건 새장을 짓는 순간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져요. 당근만 많이 가지고 가면 좀 적어지죠. 많이 에너지에 대한 게. 여기 잠깐만, 이거 어디지? 아까 버팔로 지역이 여기였으니까 토끼굴 있는 건가 여기? 토끼굴이 막 한 곳에 엄청 모여있는 데는 없네? 어? 저 뭐야? 아, 이거 가져가면 토끼굴 아파트는 없네? 많긴 한데 여기도 일단 많긴 한데 버팔로 있나 좀 볼까? 다 토끼네. 여기도 토끼 아파트네. 어, 여기 거미줄 집도 있어요. 버팔로만 있으면 딱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버팔로 있으려나? 여기 버팔로 있고 여기 토끼굴 있으면은 버팔로 있나 한번 보자. 시간 조금 하더라도. 아, 여기 토끼 같은데? 아니, 저거 뭐야? 글래스 슈츠? 버려. 쓸데없는 글래스 슈츠. 여기도 버팔로는 아닌 것 같아. 토끼야, 토끼. 가자. 핫둘, 핫둘, 탱탱탱탱. 핫둘, 탱탱. 핫둘, 탱탱. 하나, 둘, 탱탱. 둘, 둘, 탱탱. 셋, 둘, 탱탱. 넷, 둘, 탱탱. 저쪽에 버팔로가 있는지 좀 보자. 길 따라가면 버팔로가 있네. 오, 여기 토끼굴에 버팔로에. 잠깐만. 좋아. 일단 이쪽에 토끼굴 이쪽쯤에 봉거지를 이쪽쯤 봉기지를 만들면 이렇게 새가 새가 여기다가 나무를 겁나게 심고 여기다 겁나게 심고 여기다 집단을 겁나게 심던 말던 그따구로 한 다음에 여기다 피리침 하나 꽂고 여기다 살 곳을 정하고 일단 돼지나 아니면 그런 이건 돼지 없는 것 같고 밑에 여기 돼지집이 혹시나 있으려나? 좀 가볼까요? 아, 너 시간을 잘 재야 되는데? 버팔로만 있다고 해서 버팔로가 만사형통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돼지... 한번 가보자. 아, 근데 금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자, 길, 뭐야, 주인공 버프 받고. 길을 위에 쓰면 받는, 남들은 못 받는, 주인공만 받는 버프. 그래서 주인공 버프라고 하죠. 약 50% 정도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 당근, 당근, 당근. 아무리 버퍼도 당근은 챙겨야 돼. 없는 것 같은데. 자,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가 보죠.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야, 얘 초반에 이제 좋은 데 발견했네. 여기 잠깐 볼까? 토끼구리 그래도 여기 한 4개 있고. 뭐 충분해요. 어,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토끼구리 뭐 괜찮아, 괜찮아. 먹고 살만하죠. 한 6개 이상만 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건 그렇고. 여긴 버팔로가 그다지 많진 않네. 6마리 있는데, 다음 짝짓기 시작하면 3마리 늘어날 테니까, 겨울 되면은 짝짓기 2번 하니까, 6마리, 9마리, 9마리면, 플러스, 8, 4, 13마리. 13마리면, 한 4마리 잡는다고 치고. 아, 여기 버팔로 겁나게 많네? 얘네들 발전기 온 것 같은데? 5일마다 한번 발전기인가? 어, 잠깐만. 토끼구리 여기 있다고? 근데 너무 구석탱이다. 돼지 있는 곳이 정말 좋은데. 잠깐만, 저기, 여기에 우물도 있나? 우물, 우물? 우물, 근처에 우물도 있나? 여기, 거미집도 있고요. 쭉 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동굴도 있고, 동굴이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하다. 저 근데 깨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발전인 겁니다, 지금. 애들 웅웅 하는 거 보니까. 아, 자는 건가? 아이고. 금교장님 어서 오세요. 아, 배부르다. 아씨, 당근을 몇 개 더 얼어야지 이게 유통기한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아, 돼지킹 있는데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어왔는데랑. 일단 살 곳은 1순위 후보는 정했어. 버팔로 있으니까 겨울은 날 수 있고, 애들 공격해오면 버팔로는 아니면 펭귄한테 오면, 펭귄 있을 테니까 근처에 어차피. 바꾸면 될 테고. 오! 금강! 그렇지. 한 번쯤 나와줬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 내가. 금대나, 금. 금, 나와라, 와라, 뚜따. 근데 이 마인들은 새로 안 생겨나겠지. 그니까 한정에 있는 거겠죠? 저 위에 뭐 있나? 미리 만들어놔. 어? 그 미리 만들어놓을 수 없었네. 거기에 또 있네. 어, 다행히 여기 그 녹새 새 없네. 키높이 새. 키높이 고들을 아주 그냥 버벌나게 치는 새가 있죠. 철이요?
철이 철도 있어? 나 철을 한 번도 못 구해봤는데. 이게 철이나? 좀 색깔이 다른 거? 아 이거 이게 철인가? 돌 아니야? 아 그렇겠구나. 이게 철이죠. 이게 철 같은데. 그래서 금도끼로 나중에는 쓰겠구나. 금도끼 은도끼. 이거 지금 쓰는 게 도구밖에 없잖아. 거의 도구밖에 없지 않나? 이거 쓰는 데 따로 있나? 또? 이게 이게 단축키가 있다고 하던데. 어 금 그래도 한 20개는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만들지. 20개가 넘었네. 어쩌지 이거?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좀 버릴까? 아 너무 많아지는데? 꽃은 잘 썩고 있네요. 아 돌만 겁나게 많아지는데? 아니 야 사람은 돈에 눈멀게 하지마. 그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겁나게 집어갖고 있긴 한데. 아이고 미리 안 만들었네. 야 많아요. 내가 이거 세이브하는 방법이 없나 사람들 또 찾아내는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있긴 있더라. 이게 죽는 순간에 F4를 누르면 이게 그 죽는 순간에 그니까 막다 이게 죽어서 이게 뿅 떨어질 때 F4를 재빨리 누르면 그 저장한 그 시점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던데. 어 실명님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싫겠다. 10분밖에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어. 30초 29초 28초 안 돼. 마음속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제가 직접 전달해 줬어요. 아 여기서 그 이거 뭐야? 아 새구나. 저거 가져갈까? 자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새 알리고. 어? 깨어났네? 오지마 임마! 이제 아이템은 다 캤어. 괜찮아 이제 도망다녀. 이제 내 할래나 막 이러는 거잖아. 싫어 안줘. 이건 나의 소중한 단백질 원으로 쓰일 거야.
뭐야, 뭐 거미가 왜 이렇게 많아? 쟤는 강철 루날이라 괜찮아요. 강철 루날을 갖고 있는. 아, 나 지 겁나게 따라오긴 하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안 괜찮은데? 이제 안 괜찮은데? 오, 된다, 된다. 안 온다, 이제. 아, 근데 너무 많은데, 뭔가. 씨앗을 버릴 순 없고. 아, 그게 있어야 돼, 역시. 눈알 지팡이가, 아이고. 눈알 지팡이가, 어우, 씨,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그림 버섯 아닌가? 모르네. 버섯이 세 종류가 있죠? 그린, 블루, 레드. 딸기네. 이제 늪지대가 슬슬, 잠깐만, 여기. 이제 돼지왕하고 이제 기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세 개야. 돼지왕, 기어, 그리고 눈알 지팡이. 여기도 동굴이 있네. 난 동굴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것 같아. 나 살기 바빠가지고. 안 올라간다, 정신이. 찍어줘야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 팔 수 있는데, 지금 팔면 인벤토리만 많이 차지해가지고. 뭐야, 이거. 야, 이거 거미집 한 군데 한가운데. 죽겠다, 죽겠다. 아따, 돼지 죽겠다, 돼지 죽겠다! 돼지 꼬리! 아씨,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 이게 걸음 40개는 갖고, 80개는 갖고 와야지. 80개도 솔직히 모자른데. 어? 딱이다. 어, 이 돼지가 왜 이렇게 많지? 이상한데? 돼지가 좀 있다는 거네요? 돼지 마을이, 돼지 마을까지는 아니구나. 그냥 돼지 세 마리 있는 거구나. 어, 잠깐만, 여기 돼지 마을인가, 혹시? 쟤네들은 거미 사냥해서 거미 고기 먹는 건가? 그럼 쟤네 늑돌이 되는 거 아니야? 늑돌이 돼지? 쟤네들 저렇게 막 집어먹으면 늑돌이 돼지 될 텐데. 아, 눈알 지팡이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절실하다, 눈알 지팡이가. 지금 얻으면 딱인데. 눈알 지팡이 지금 얻으면 딱인데. 눈알 지팡이 굉장히 눈알 지팡이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없네. 아이씨, 눈깔 지팡이 정말 눈깔 지팡이 얻으면 따라다니는 체스터라는 뭐 강아지 같은 헥헥거리는 애가 있어요.
이 돼지집이 여기 돼지집이 꽤 있네. 여기서 돼지꼬리 좀 시간 날 때 자 집단을 이제 8개 이상만 얻어가면 되는데 많은 많을수록 좋죠. 다시 얻으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새장 만드는 게 목적이라. 오 오! 어제 저 촉수한테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정말 아 어이없는 촉수 같으리라고. 바로 먹어. 돼지집 또 발견. 돼지집 되게 많이 발견하는데? 눈알 지팡이. 난 눈알 지팡이가 필요해. 오지마! 오지마! 쟤네 소리 지르는 거야. 오지마! 가지마! 정말 비슷하지 않나? 아우, 실명님, 안녕히 가시고, 출근 잘 하세요. 어? 예, 출근 무사히 하시길. 무사히 하라니까 이상한데?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보내시길. 빵빵이님 어서오세요. 머독돼지님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가 혀가 딱바닥 부드러운게 아니겠덤. 아 오지마. 오 안돼 맞았어. 제기라 20이 달았어 에너지가. 아 아 이거 12개 얻어서 참 기분이 좋긴 한데 3장 만들 수 있어서. 거미줄은 뭐 얻으면 되고. 근데 이게 벌써 6일이네 와 6일인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 지금. 돼지왕도 발견해야 되고 기어도 발견해야 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없냐? 없어 너무 없는데? 아 이 어 오지마 돼지집은 여기저기 막 많이 퍼져 있는데 돼지킹이 안 보여. 돼지킹이 보여야 되는데. 어 늦을 뻔했다. 66%. 돼지집이 있을 만한 데가 여태까지 보통 거의 한 80% 이상 확률이지. 거의 돼지집 발견했으니까. 테레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태교사님. 아침에 오셨네. 어쩐 저번에도 처음 아침에 한번 보신 적 있던가. 저녁이 되게 짧아지고 점점 낮이 길어지고 있지. 어? 여기도 돼지 아침 방송 처음인가요? 첫 경험이신가요? 아침 방송의 첫 경험. 어이구. 학교 갈 때 돌아오면 멍멍멍
소리치면 반갑다고. 뭐 돼지집은 많은데 이렇게 돼지 킹 어우 이 어 부활석이다. 자, 거의 지금 많이 돌았는데. 돼지집도 안 보이고 기업은 아닌데도 안 보이고 아 배고프게. 보통 이 정도 왔으면 보이거든요. 어. 아 그래도 집단은 많이 구해가긴 하는데 집단 많이 구해가서 좋긴 한데 냉장고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야 오지마! 오지마! 잠시만요.